안녕하세요. 최인호입니다. 여러분들 그 우문의 악플 제가 직접 읽어보면서 거기에 대한 해명 아닌 해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자, 한 세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되는데 첫 번째는 논리를 강조하는데 정확히 뭔지 정확히 가르쳐주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글을 쓴 친구가 논리적이지 않네요. 정확히가 두 번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논리라는 그 자체를 가르쳐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논리라는 걸 더 세부적으로 이게 형식 논리니 무슨 논리니 이렇게 하면 오히려 학생들은 그 논리라는 개념에 매몰되기 때문에 저는 그 지문 속에 녹여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은 논리라는 게 뭔데?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두 개의 문장이든 두 개의 단락이든 두 개의 선택지든 두 개의 관계가 존립하는 순간 그들에는 공통의 범주가 존재한다는 게 딱 한마디로 말하면 논리예요. 그래서 A라는 단어와 B 단어가 왔을 때 그 단어가 함부로 같이 묶일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논리적으로 계속 추론한다는 말은 앞에 있는 첫 문장을 보면 첫 문장과 뒷문장은 별개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앞문장이 범위 속에서 뒷문장의 범위를 찾는 거예요. 앞단락 때문에 뒷단락의 범위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쉽게 말하면 논리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선택지만 봐도 답이 보일 수 있는 논리라는 개념은 선택지가 다섯 가지라면 이들은 공통의 범위로 있어야 되겠죠. 두 개 이상이 공통인데 다섯 개가 나온다면 벌써 네 개는 같은 범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성격이 다른 범위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논리들을 저는 분명히 앞에 이론에서 말을 하고 문제 풀 때, 지문 읽을 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도 아마 끝까지 강의를 듣지 않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해설해 드리고요. 이번에는 DC 인사이드 인간 갤러리. 아마 여기는 많이 까는 사이트 아닌가요? 내가 채인호 얼굴은 평단치지 않냐. 얼굴 보면 곡성에 나오는 신부 닮았는데 배우 김도연 닮았다고 되어있는데요. 제가 지금 검색해보니까 영화는 못 봤고 조금 닮은 게 있다면 눈이 우울하다라는 거 하고요. 좀 약간 살이 빠져서 늙어 보인다는 거. 또 이것도 악플 읽기인데 이게 들어가 있다고 아마 또 악플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쓴 학생한테는 감사하다는 얘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개념 강의 교재는 기출문제로 구성되어 있지만 자신의 논리가 적용되는 문제들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현장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논리를 설명할게요. 적용되지 않는다와 적용하지 못한다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만약에 종합 파트에서 이 기출문제를 싣고 있으면은 뭐 비문학과 파트에서 이 기출문제를 싣고 있거든요. 그런 기출에 제 논리를 설명할 때 분명히 처음에는 이론을 설명하고 쉬운 걸 가더라도 어려운 기출문제로 가면 친구들이 어려워해요. 근데 저는 분명히 기출 전문가라는 어려운 지문하고 블랙라벨이라는 어려운 기출문제 모의고사를 만들어요. 근데 그것들을 설명할 때도 저는 뜻풀이보다는 앞에서 가르쳐준 논리를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아무리 어려워도 이렇게 논리로 되지 않니? 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강의를 어느 정도 듣고 사실은 복습이 필요하고 자기 논리로 이걸 익히는 기간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지 못한 친구들은 기출문제 좀만 어려워지면 논리가 적용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오해를 받는 것 같아요. 논리라는 그 체계가 제가 만든 체계가 아니에요. 이 논리라는 체계는 분명히 논리학이라는 철학도 있고 세계의 모든 작가들이 쓰는 공통적인 글쓰기 방식이 논리죠.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오해를 받는 건 우리나라의 국어 선생님들이 논 선생님들이 직접 글을 쓰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논리라는 걸 이해할 수 없을 것이고 더불어 학생들 역시 글을 쓰지 않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논리라는 걸 이해를 못한 채 이건 지금 이 교재는 논리가 안 맞나 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제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기출문제조차도 논리가 틀리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평가원 문제조차도 논리가 틀리다라는 걸 알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인 평가원 문제 중에서도 논리가 안 맞는 게 30-40%가 넘습니다. 그래 논리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런 문제를 풀었을 때 안 되네? 라고 했을 때 두 가지예요. 정말 그 지문이 틀렸거나 여러분들이 아직 논리를 적용하지 못하거나 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저한테 맞는 것만 하진 않는다는 거 제가 말씀드릴 것이고 그것의 방증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논리로 풀어가는 수업이 있다라는 걸 한번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블랙라벨. 참 말도 많고 탈도 많네요, 이거 블랙라벨은. 우리가 만들 때 먼저 의도를 말했거든요. 거기 보면 블랙라벨 모의고사는 난도 높은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최근의 수능 대비에 용이하다는 평도 있는 반면 평가원 코드와 맞지 않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저는 분명히 말했듯이 저도 그냥 평가원 코드에 똑같이 맞춰서 만들 수 있고 만들고 싶어요. 근데 언제나 여러분 보세요. 학교에서 1등하는 친구랑 2등하는 친구, 수능에서 1등 맞는 친구랑 2등 맞는 친구는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요, 수능이든 내신이든 1등과 2등급 가르기 위해서 특별한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10% 내지 15% 정도는 평가원에서 출제하지 않은, 좀 난이도 있으면서 새롭게 출제될 수 있는 유형들을 자꾸 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능에서도 여러분들 전제, 추론, 비판 문제 잘 안 다릅니다. 일반 모의고사나 우리 평가원에서는, 수능에서는 나옵니다. 문학과 비문학은 다 같고요. 문학에서도 시가와 소설 산문 작품이 같고 비문학과 화법이 다르지 않거든요. 제 논리라면 모든 글쓰기 논리상에서 동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것들을 융합해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작년 국어 수능을 토대로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 현대시랑 희곡도 완전히 다른 것 같지만 결합을 했잖아요. 우리가 비문학하고 산문 다른 것 같지만 결합을 했잖아요. 이거는 예시예요. 앞으로는 어떤 형태로 더 결합될지 모릅니다. 문제도 마찬가지고. 솔직히 그런 문제들은요, 우리 5, 6년 전에 또는 이 수능 초창기에 다 나왔고요. 영어도 나오고 있고 경찰대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평가만 안 나온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런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진짜 1등으로 갔을 때 새로운 문제를 접해보라는 기회를 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막 악플이 많다면 어떻게 보면은 그런 문제를 안 만질지 몰라요. 보여주겠다. 나도 평가원 그대로 따라하는 거야 쉽다.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어렵지 그대로 따라하는 건 사실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너그럽게 따라와 준다면, 본인들이 진짜 1등급을 맞고 싶다면 아, 이런 문제도 필요하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악플이, 체인원은 논승강사가 본업이고 구강사가 부업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제가 아마 떼부자 됐을 것 같아요. 이러면은 빌딩 며칠 샀을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이 국어를 하는 애들이 훨씬 많잖아요. 문과, 이과. 그럼 제가 이걸 본업으로 삼을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코드는 뭐냐면요, 왜 두 개를 할까요? 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논술은 분명히 국어보다 더 어려운 글읽기와 글쓰기가 필요해요. 국어 선생이면서 글 한자 못 쓰면서 글을 가르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분명히 글쓰기 논리로 모든 글은 이루어졌는데 선생님들은 그냥 자소에 나와 있는 뜻을 누가 더 자세히 설명할 것인가, 이거에 경쟁을 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뭐 종합반, 재수종합반에 있는 상위권 학생들도 1년 내내 국어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어 점수는 오르지 않아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상담하는 게 국어예요. 왜 모의고사 때는 1등급이 나왔는데 수능 때는 4등급이 나와요? 라는 질문이래요. 이거는 운이 안 좋아서도 아니고요, 공부를 잘못해서예요. 내가 이 작품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정리를 하다 보니, 그리고 어떤 특정한 글을 보는 논리가 없는 채 그때그때 감으로 문제를 풀다 보니 수능 날은 논리적으로만 묻기 때문에 점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논술 강사를 덤으로 하는 이유는, 논술은 글쓰기 논리가 필요하고요, 논술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저도 글을 쓰게 되면 여러분한테 비문학이든 문학이든 가르칠 때 더 깊이가 깊어지고 논리적으로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저의 어떤 그 악플들을 다 읽어봤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겸허히 받아들일 거고 고칠 건 고칠 거고, 친구들이 조금 오해를 풀고 아, 체인호는 이런 사람이구나, 스스로 논리적으로 볼 수 있도록 끊임없이 트레이닝 시키구나 라고 이해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도 많이 부족한 거 알고 있으니까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좋은 자료로 삼아서 노력하는 그런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악플이 긍정적인 역할도 많잖아요. 그 논리라는 게 좀 낯설지만 악플 여러분 다른 분들도 제 강의를 들어서 조금 논리를 익혀서 논리스럽게 아마 악플을 쓴다면 좀 더 그 글을 보는 그 사람들은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악플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덕분에 많이 도움이 됐고요. 저도 충분히 저를 성찰할 수 있는 시간,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